제6회 타 자제철에서 실제의 진리를 설하다. 실제의 진리를 설하서 내가 두자로 딱 뭐라 해놨죠? 정지. 실제 땅을 정득했다. 평생토록 땅 한 평 없이 그래 살아서 되겠는가? 그죠? 우리가 만석군, 천석군이 돼서 부처님 같은 분은 억만석군 아니에요. 그리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어제 그 저기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날이지. 어떤 우리 도반절에 갔다가 한참 얘기하다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 대웅제입니다. 동욱대 교수님 뭔 소린가 쳐다보고 있대. 우리 어른 선생님은 금방 아시니까 그래 대웅제는 불전 제일 많이 나오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도반절이고 누구든지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행 같이 하는 분들은 상지상득이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가 서로가 이득되는 거. 우리 흔히 지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반은 상지상득이라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되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십지품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십지품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란 대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성을 써놓은 게 여수 임일 번뇌하라. 너는 좋다 수행 많이 해가지고 번뇌의 불꽃이 다 꺼졌다 하자. 그죠? 또 세간 호겸이 유치연이라 저 중생들은 새 속에서 닥닥거리면서 환경도 모르고 번뇌에서 이건지도 모르고 저건지 마음인지 뭐 된장인지 똥인지 생각인지도 모르고 사로잡혀서 산다. 인연 끝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사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은 당념 보는 저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라. 내 도중생이라 그죠? 당념 부처님의 근본 원력을 다 그 해양하는 마음 있잖아요. 당념 보는 근본 원력을 한번 해양심을 한번 생각해가지고 도중생이라 저 중생들을 같이 가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실사수인 취해탈이라 모두 다 바람일행을 십바람일을 닦고 해탈로 나아가게 해라. 이래 해놨거든. 그 요새 뭐 우리 한국에 수행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지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귀신는 바탕을 의지해서 마음 관례를 의지해서 함경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최고로 끝일 게 아니고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자기 분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상이 있어요. 그 각득 기수가 뭡니까? 정비공은 정비공만큼 어부는 어부만큼 불만 없이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최소한 일한다. 환경 보는 사람 하루에 8시간 환경 보고 요 와서 일주일에 우리 한번 보잖아. 그제? 그러니까 매일 8시간 봐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는 그 백장선생님 말씀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바람일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바람일이고 다른 게 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마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 바람일 행위입니다. 우리는 뭐 얘기처럼 듣고 그러지만 강사는 공부해야 돼. 학위는 보다가 강사는 두 배. 강주는 강사보다가 4배. 어른 선생님은 더 4배. 참선도 마찬가지고. 수자는 선방에서 앉고, 강사는 강당에서 서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염불한 사람, 염불하고. 의사는 의사로서,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그런데 서로 이익 조그만 것 때문에만 니 죽고 내 죽고 싸우잖아, 지금. 예?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반야신경구제는 뭐죠? 이무? 소득으로 아무거나 모두 괜찮다 이 말이지. 자 한번 봅시다. 육회는 타하자재천에서 금강장보살이 설법주가 되어 한품 여섯 권의 경이 설해지는데 차별인가 중의 차별인가는 먼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그죠? 등가까지 묘가까지 그 묘각인데 묘각 마지막에 두 품은 평등인가죠? 보영행품 열애 출현품 예? 예. 대부분의 도표는 거기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현행품, 열애출현품이 묘각에 빠져가 있는데 내가 하은경 소초를 보면서 다시 표를 반듯하게 발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발아놨으니까 그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나와서 한국에 돌아다니는 표는 거기까지 안 해놔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발아놨어요. 그 저기 대청상 본문도 그 틀린 게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왜 안 바르냐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그 알아 그 다행인 것은 내가 그래서 어른 선생님한테 아무도 안 봅니다. 보면 다 틀릴 텐데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다고. 틀려도 아무도 안 봐. 참 맞아도 아무도 안 보겠지만 십지품은 철저하게 뭡니까 십바라밀 그다음에 사섭
법. 법성계가 네모난 모양이 뭡니까? 사서법. 자, 일로 보세요. 자,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잠시 손 놓고. 손을 이렇게 펼치면은 요 부처님은 여기에 돌아면서 여기 뭐가 있어요? 물칼퀴가 있다. 예? 물칼퀴가 있는 거 왜 그랬죠? 모든 중생들 다 끈진다 이 말입니다. 그물이. 예? 진짜 물칼퀴 있겠어요? 있겠지. 있다고 하는 사람 바보 등식이거나 믿음이 되게 뛰어나거나 그런데 우리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그 이치적으로 그렇게 이 손가락 사이에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사서법이라 해요. 그 손 두 개인데 또 팔서법 아닙니까? 그럼 그때 국지 바보. 자, 사서법은 뭐죠? 처음에 보시서. 바라밀이 첫 바라밀은 뭐죠? 보시바라밀. 그 십바라밀 한의지를 닦을 때 첫 대목 이랍니다. 한의지를 의지해, 즉 한의지는 보시바라밀을 중점적으로 닦고 나머지 여력으로 나머지 구바라밀을 겸해서 닦는다. 또 겸수해서 보시습과 그죠? 에어습을 겸수한다. 이래놨거든. 두 가지를. 그러면 하나하나씩 배대합니다. 이 십지품에 나오는 수행대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이라도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소득이 있죠. 마치 1년 기다려가지고 가을에 은행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은행 이파리 처음에 잎사귀 없을 때부터 그죠? 노랗게 물뜨고 떨어지고 은행 떨어져가지고 은행 껍질 뺏겨가지고 하루 위에서 은행 하나 구워 먹을 때 이렇게처럼. 콩 하나 이렇게 결실을 거둘 때처럼. 나는 왜 평생에도 결실이 없노?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대구 오면은 우리는 무조건 아라한 되는 거예요. 대구 오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라, 아나함, 아라한, 사과. 모르면 할 수 없고 갑시다. 발심한 것처럼 보이는, 발심한 것처럼 보이는 내가 그래 해석해 놨어요. 신성치 발심가. 아까도 봤죠? 해행 발심의 경지를 넘어. 이건 상사 발심이에요. 상사 발심. 예? 서로 상자에 무슨 사자? 사이비 사자. 흡사할 사자. 사이비이란 무슨 뜻이에요? 사, 흡사하다. 이, 그러나, however, but 이런 뜻이에요. 역접의 관계로. 비는 뭡니까? 아니다. 흡사하지만 아니다. 그게 뭡니까? 사이비. 사이비. 사이비 한문입니다. 무슨 자인지 알죠? 다? 말리얼 있자. 예. 그 사이비가 그냥 바깥에는 그런데 사이비 한문 뜻도 모르고 쓴 사람 많지. 그 말열 이자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부동의 관계일 때는 반드시 이로되 하지만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등식의 관계일 때는 하야 이렇게 전환 접속이 되지만 앞뒤 말이 다를 때는 반드시 이로되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렇지만 이렇게. 자, 경지를 넘어 실제 발심을 이룬 정발심이기 때문에 정발심이 되면은 직심이 자라서 진심이 됩니다. 아까 깊은 마음이 자라서 방편심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미세유주 미세한 업식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까 업식심을 내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이 있지만 분별 못하는 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툭 떨어지고 이러면 지도 모르게 막 무의식으로 자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잠 깨는 것도 지가 뭐 의식으로 깨는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눈 뜰 때 내 눈 떼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눈 감아야지 자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의식이 컨트롤하는 부분보다 무의식이 컨트롤하는 게 진짜 강대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들을 좀 가져라 이 말이지. 내가 지금부터 하품하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구 낄 때는 그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은 방구도 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왔다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러니까 의식으로 사는 거는 진짜 그것만 가지고 살면 너무 암암스러워. 무의식에 그냥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수많은 사람의 무의식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의 형성 강에 형성되고 있거든. 신발장 하나 신은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인연공덕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암으로 점점 다가서는 거예요. 그렇게 정발심이기 때문에 바깥 고락에 메이는 생각이 끊어진다. 정발심 하면은
괴롭다. 이 고락이란 두 단어로 설명해야 돼. 고락이 뭐냐면은 이해 득실이요. 칭찬 헐뜯으며 예민한 사람들은 정발심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신심 있는 사람들은 오절없이 아까 뭐랬죠? 산염청정지까지 간다 했잖아요. 욕하는 사람한테 다 베풀어 준다니까. 옛날 해월 스님 같은 도인 스님들 그거 저기 저 땅 파는 거 보세요. 그 뭐랬어요? 내가 강의할 때 중의 경제관념은 그래야 돼요. 땅이 절에서 하는 일가 나왔더니 마실 사람이 스님 땅 파세요 팔아가 땅을 팔았는데 뭐 반감도 안 되게 팔아놓으니까 상자가 이제 밝은 사람이 되니까 속고 팔았다고 막 들끓고 야단 났잖아요. 그죠? 아유 스님 속고 팔았다고 땅을 팔았다고. 응? 안 속았는데? 땅 그대로 가만히 있고 돈만 이만큼 생겨졌는데? 땅은 그대로 누가 쓰든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뭐만 있어요? 땅은 내가 붙이든지 지가 붙이든지 그거 그대로 있는데 돈은 이게 생기고 야 이거 속았다니 이만큼 이익 봤다 이거야. 이대로 능력하다는 말이 제대로 그렇게 정발심이 되고 도인이 되면 경어 스님의 고족 상자가 오직이면 그런 분들이 그죠? 고족이 되겠어요. 큰 도인 밑에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를 법을 굴리고 가는 거 재밌잖아요, 그죠? 쇠빠지게 땅 깎아가지고 거기서 땅값 받고 팔아먹으면 중이 아니지 그거. 그러니까 속으니까 팔아야지. 그러니까 저번에 뭐래서 학인 스님들하고도 여행 가도 절대 비싸도 하지 마라. 내가 돈이 부족해서 요밖에 못 준대라. 저놈이 분명히 저게 만 원짜리인데 내인데 5만 원 받으려면 나 만 원만 내고 이거 마차도 만 원도 내 이거 보이잖아 이러면 되는데 뭐 다른데 그래 하는데 깎아줘 이러면 창피 시럽잖아. 머리 깎고 이마에 깎아놓고 더 깎으려고. 깎을 것도 없어 이제 더 이상 깎지 마시라고. 예? 그 말 똑같아요. 깎아주는 건 똑같아, 그죠? 깎아주는 건 똑같지만 여다 무슨 면류가 뒤집어 쓰고 그거 뭐 아이고 그런 거 안 쓰려고 이거 이렇게 깎은 거 아니요? 자 초지에서 칠지까지는 유공룡형입니다. 유공룡이라고 하면 해가 했다고 상을 내는 모습이요. 아만심이 있어가지고 그죠? 무생법인을 얻은 제 팔지 색자재지에서부터 심자재지 구지 또 구경지 제 십지까지는 무공룡형이라 이때부터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아, 무의식의 세계. 십신에서 십지까지 연결되는 모든 십신 십주 십행의 차별을 위에 따라 가지고 영수 수행을 하게 하는 그죠? 영수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응. 아이고 이것까지 해석을 해줘야 되고 참 답답긴 하다 내가. 십성 십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십지 보살들을 뭐라고 한다? 성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응. 일성 중도의 정견을 설하기 때문에 십지분이라고도 한다. 제 6회 정지. 분명하게 자기 한 뼘 땅이라도 자기 몫이 있다.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남에게 뺏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라도 지 마음을 챙겨서 사는데 이것은 생명, 살아있는 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정신 생명의 활발발한 실제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를 실제를 각답실지라. 실제적으로 다리로서 실제 땅을 밟듯이 꿈속의 다리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실제 땅이다. 하루하루 사는 모습이 수행 자체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이론적인 근거가 아니다. 그 사람 삶 자체가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밥도 안 태웁니다. 이 사람들은. 반찬 해놓으면 맛있습니다. 신발 정리됩니다. 내처럼 뭐 방 지저분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자꾸 청소하고 닦고를 하거든. 먼지가 어딨노 하나도 없구만. 먼지가 어딨노 하나도 없구만. 나는 먼지 안 떨어진다. 그렇게 어거지를 막 씁니다. 먼지 속에 살면서도. 제 26번째 십지품은 설법인연.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인연이 여기 이제 해탈월 보살이 물어요. 그런데 금강장 보살이 대답을 하는데 뭐만 합니까? 십지의
강요만 얘기합니다. 빼뜨리 십지 수행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설명해 달라고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 금강장 보살이 설명해 주세요. 해달라 보살 금강 누구한테 물을까요? 금강장이 잘해 줄 거야. 난 뭐 모르겠다. 자가 설명 잘할 거야. 그거 가서 들으라 했는데 금강장이 설명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정 하는 게 해주는데 겨우 요래 해줘. 한이지 이거지 말한지 예면지 난성지 현지지 원인지 부동지 선인지 법인지 그런 게 있다. 아니 왜 강요만 얘기하고 본론을 얘기 안 합니까? 콜라병을 갖다 놓고 이게 콜라병이고 저게 칠성사이다고 한 번도 안 따는 거야 아무것도. 따야 뭐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펩시인지 콜라인지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병뚜껑 그 뚜껑 몇 가지 했어요? 주름이? 21개. 또 강에 빠진 분들한테 21개입니다. 왜 21개요? 하원경 37일 설해가지고 21개. 뼈가리 며칠 만에 부화해요? 21일. 우리 막 억지로 막 씌웁시다. 아들 또 37일 동안 남 모두로 37일 그 건구처럼 없거든 이렇게. 에이? 자, 그래서 서분에서 끝나고 난 뒤에 본분에 들어가서 정정분에는 뭘 합니까? 무공룡, 유공룡 써놨지요. 예, 그 뭐 별 중요한 거라고 쓸 거 없어요. 그걸 써놨는데 보니까. 자, 넘어갑시다.